연두회를 비롯해 최근 불교 문화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석달 동안 9만 명이 다녀가며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호암미술관의 동아시아 불교미술전은 쉽게 볼수 없는 고려시대 불화 9점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전 세계 160여 점이 전해지고 있는 고려 불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20여 점에 불과합니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원빈 기자입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 정갈하게 정리된 백호와 진한 붉은색으로 발임해 생동감이 살아있는 가사 문양. 삼성전자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려시대 수월 가늠도입니다. 이 불화는 얼마 전 호암미술관이 개최한 동아시아 불교미술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에 전시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호암미술관 기획전엔 불교미술 작품 92점이 전시됐는데, 이 가운데 국내의 고려 불화만 9점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내에 소장된 고려 불화가 총 20여 점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불화를 한자리에서 사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고려 불화 특별전이 열리면 그제서야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데요. 호암미술관 기획전은 석 달간 하루 약 1,000명, 총 관람객 9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5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불화를 비롯해 여러 불교미술 작품들이 일반의 재조명된 계기로 평가되는데, 이 같은 대규모 불교미술 전시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 커질 전망입니다. 종교 미술이지만 또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또 아름다운 미술품으로서의 가치와 또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분들에게는 늘 예경을 드리는 대상으로서의 이 성스러움이 함께 깃들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 불화와 다양한 불교 미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반출된 불교 문화재 환수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2016년 한국 콜마홀딩스 윤동환 회장은 일본에 있던 고려시대 수월 가늠도를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며 국외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4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월 가늠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 불화가 기증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된 이후로 환수된 문화유산이 한 11,000, 한 200점 정도 될 텐데, 지금. 그 중에, 정부가 환수 협상을 통해서 가져오는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매입 또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기증받은 사례도 훨씬 많습니다. 콜마 윤동환 회장님의 사례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유산청이 환수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총 1,500신점. 가치 있는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진 지금,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난다는 말처럼 문화재 환수에 다시 심혈을 기울일 때입니다. BTN 뉴스 박원빈입니다.